안녕하세요. 현재 하면에 스쳐난 프로필 사진이나 혹은 로고를 사진으로 혹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테두리를 이렇게 넣고 가운데는 본인의 사진을 넣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넣어야 상대방이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인의 사진을 넣는 것이 좋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가장자리에 보면은 여기에 색깔을, 잠시만요. 가장자리에 여기 색깔을 이렇게 청색으로 넣어서, 블루로 넣어서, 크로마키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현재 이 사진을 테두리에 이렇게 색깔을 두 가지를 넣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보세요. 뒤에 배경을 이와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아주 멋진 배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글자를 넣어서 글자도 이렇게 댄싱으로 넣어서 글자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유튜브의 등등 여러 가지 앱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동영상 혹은 사진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프로필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키니마스터로 들어왔습니다. 키니마스터가 가장 이러한 로고나 프로필 사진 등을 동영상 등을 제작하기에 가장 뛰어난 앱입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자, 여기서 16대 9로 하겠습니다.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화면 배치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이 있는데, 자동은 AI로 저절로 사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화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채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의 길이는 현재 9초로 지금 정했습니다. 자, 그 외에 장면 전환에 대한 이런 건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상단 우측에 다음을 터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초기 화면에서 이미지 에셋 있죠? 이미지 에셋을 터치해서 흰색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흰색을 가지고 오고 온 다음에 저 위에 상단의 오른쪽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이 흰색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색깔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 아이콘이. 그래서 이걸 터치해가지고 이 이미지 사진을 이와 같이 청색으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청색으로 바꾸세요. 자, 청색으로 바꾼 다음에 먼저 이 테두리를 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안에 사진을 본인의 사진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요 모양을 여기 손글씨의 모양입니다. 모양의 요는 색상, 요두 개는 지우개, 이것은 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 모양을 터치해서 우리는 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잘안 보이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모양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속이 꽉찬원 있죠? 요것을 선택합니다. 이걸 원을 지금 우리가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색깔은, 여기에서 색깔은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요건 두 개는 지우개입니다. 요두 개는 지우개입니다.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크기 있죠? 크기 이것은 터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것이 지금 선택되어 있죠. 이 정도 크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화면에서 이 원을 다원형보다 가능한 정원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보겠어요. 우측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면서 좌우를 보면서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능한 이것은 정원을, 타원형보다 정원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저장을 합니다. 일단. 자, 손글씨에서 이것을 저장을 해서 V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 속에 원을 딱 다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손글씨를 터치해서 이번에는 원은 그대로 두고 여기 색깔만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터치해서 이번에는 이 붉은색을 넣어 보겠어요. 자, 이 붉은색 있죠? 붉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붉은 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붉은 원을 요 정도로 이렇게 일단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 타임라인에서 이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 모니터 화면에서 이동을 합니다. 자,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가운데 딱 오게요. 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좀. 자, 여기 보세요. 빨간 눈을, 자,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 테두리가, 노란 테두리가 상하 좌우에 거의 균일하죠. 요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운데 사진을 넣습니다. 대개, 지금 이제 색깔을 조금 바꾸겠어요. 색깔을 뭘 넣을까? 좀 흰색 계통을 한번 내볼게요, 제가 이걸. 자, 여기서 가운데 여기 색깔을 가운데 여기 사진을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이저 로고 이런 게 되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뭐 이상한 사진이나 혹은 풍경 사진을 넣으면은 좀, 신뢰감이 덜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진을 넣는 것이 좋겠죠. 저는 여기에서 유명한 배우의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하고서, 여기에 서양 배우에서 여기 좀이요 마릴린 몬로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어요. 마릴린 몬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요 사진을 자기 자신의 사진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마릴린 몬로의 사진을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크롭 있죠?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은 자르는 거 아닙니까? 자르다는 뜻인데 크롭 터치해가지고 자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아랫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 위에도 조금 자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잘랐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마스크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터치한 다음에는 모양과 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터치한 다음에 이 모양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원. 지금 이제 원이 되어있으니 원에 맞춰줘야 되겠죠. 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상단에 있는 모양을 빠져나옵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크롭을 다시 터치해서 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은 화면에서 보세요. 요렇게 모니터에서 크기 조절하는 게 있죠. 크기 조절하는 것 다음에 가운데 눌러서 적당히 이제 화면에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잘안 맞죠? 이게 위에 거하고 좌우가 안 맞잖아요. 이때는 다시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한 다음에 이걸 맞춰줍니다. 이렇게. 요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크기를. 자, 상하좌우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게 확대시킵니다. 확대시켜서, 위아래를 조금 잘라야 되겠네, 이거. 자, 위아래를 아래쪽을 조금 크롭을 해가지고, 아래쪽을 조금 자르겠습니다, 제가. 자르고 다시 크롭해서 빠져나와서, 요것을 적당 크기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요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 정도로, 자, 했습니다. 잘안 맞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동그랗게가 크롭으로 동그랗게가 넣습니다. 다음에는 글자를 넣겠습니다. 레이어 터치하고 터치해서 텍스트 T 터치해서 레이어 터치해서 텍스트 T 터치합니다. 예, 텍스트 T 터치해서 예, My Profile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되겠죠? My Profile 이렇게. 예, 자기의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같은 유튜브의 채널 이름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마이 프로필 넣고, 다음에 색깔은, 이런 경우에는, 예, 색깔을 터치해서, 이런 경우에는 노란색을 하면은 두드러기가 딱 뛰어납니다. 노란색은 반드시 아래쪽으로 가서 윤곽선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뚜렷해집니다. 지금 이제 보세요. 글자가 뚜렷해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예, 글자를 조금 굵게 하려면요. 한국어 터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어를 터치하면 여러 가지 굵은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도 크게 이렇게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이것이 프로필 사진을 동영상 프로필을 넣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글자를 움직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넣어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 댄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댄싱을. 댄싱을 하면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죠. 자,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글자가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해보면요. 현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이렇게, 뒷배경을 청색을 하면 나중에 크로마키 할때이 부분만 딱 뽑아낼 수 있겠죠. 크로마키로. 이렇게 청색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다른 이 색깔, 다른 이 배경을 넣어보겠습니다. 미디에 갑니다. 미디에 가서, 요사이 키네마스터에서는 동영상 SS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SS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최근에 요런 배경을 지금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뭐 이런 것을 넣으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이제 화면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아까 만든 것을 연장을 해서 자, 연장을 모두 다 연장을 해줍니다. 손글씨 등을 모두 다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연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글자도 쭉 연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이 뒷부분을 볼게요. 이 청색에서 이렇게 프레이 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화면을 이제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빨간 테두리가 조금 수정이 조금 필요하네요. 이와 같이 뒷배경도 이렇게 같이 다양하게 넣어서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러한 방법을 하면 되고 보다 더 정교하게 하려면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로고나 홈 프로필 사진을 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이만큼 동영상이나 혹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물론 사진으로 이렇게 뽑을 때는 요 사진으로 뽑을 때는 요거 있죠. 요걸 터치해서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툭 터치하면 여기에 캡처 후 저장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사진이 되겠죠. 물론 이거 이제 썸네일도 만들 때 이걸 쓰잖아요. 그렇게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 프로필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